네, 안녕하세요.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파이썬 데이터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 판다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뒤에 또 이어서 저희가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과정까지 좀 하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또 설명하는 파트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컴퓨터 비전을 하다가 저희가 판다스라고 하는 거하고 분명히 이것이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이 파이썬 데이터 분석의 라이브러리를 좀 이제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까지 좀 한번 하고 난 뒤에 앞쪽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판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나 뭐 머신러닝이든 또 이어서 뭐 AI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년 전부터 갑자기 막 급상승, 인기 데이터 어널라이즈 그런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판다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미 뭐 많은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영상들도 있겠지만은 또제 관점에서 또제 경험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혹시나 아신 분들은 넘어가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다스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이제 번역을 그냥 이렇게 번역기를 켰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판다 개발 이쪽에서 시작을 했고, 2009년도 말까지 오픈소스가 이제 뭐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떤 것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냐 라고 이제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인덱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좀 사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란 것이 주 객체가 그주 기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1차원적인 배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2차원적인 배열,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또 최근에 이제 뭐 주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들만의 그런 또 라이브러리 정보 그런 것들이 개발이 계속 오픈소스로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들을 읽고 쓰기 위한 도구일. 그래서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CSV 파일 형태나 아니면 정말 엑셀 파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QL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네, 굉장히 빠르고요. 물론 이제 뭐 엑셀이 뭐 이거 판다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라이벌이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엑셀을 그냥 사용한 것이 좋냐 아니면은 MS에서 나오는 뭐 파워BI를 사용하는 것이 좋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만은, 뭐 파이썬들을 사용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파이썬 판다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클라우드 위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각화나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은 또 그들만의 또 파워 BI 같은 경우나 뭐 구글 데이터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각각마다 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정렬을 하고 처리를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그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 판다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식 정보 같은 거, 주식 정보하고 부동산이 이슈잖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갑자기 많이 뜨고 있고, 부동산도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이 파이썬을 이용한 그런 주식 정보 예측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강의로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광고들을 딱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세가 된다면은 또 이게 잠깐 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핫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 정보하고 부동산 정보를 이제 몇 년치, 뭐 10년치, 뭐 20년치, 뭐 100년치, 뭐 이렇게 뭐 모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슈되고 있는데, 그래도 파이썬의 판다스를 아직까지는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분석. 그 앞에 쪽에서 제가 유튜브로 오픈시브리 이용해서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이미지 분석 점을 좀 공부하다가 바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OpenCV의 그런 OpenCV 쪽에서도 이제 판다스의 NDRA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이미지들의 그 픽셀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배열 형식으로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뭔가 바꾸고 싶다거나 색깔들을 바꾸고 싶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배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바꾸게 돼요. 근데 그러한 배열 정보들이 있는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이 판다스에 사용하고 있는 이 NDRA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어떤 말이냐면은 이 판다스를 이용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에도 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들을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좀 보겠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힘들죠. 힘들다기보다는 코딩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귀찮아지기 때문에 요걸 한 번에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또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죠. 함수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쯤은요. 그래서 그 함수들만 잘 활용을 하셔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정보들을 다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미지들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판다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하면서 판다스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구글 콜앱에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할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 로컬에서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로컬에서 테스트하려고 하면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PIP 인스톨로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콜앱 같은 경우는 미리 되어 있어요. 미리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콜앱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앞에서 제가 영상으로 공개를 벌써 했기 때문에 그 콜앱 활용법에 대해서 익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불러올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PD라고 하는 이름으로 난 판다스의 라이브러리를 이제부터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예, 불러왔고요. 파이썬의 그러한 딕셔너리 형태, 우리가 뭐 리스트 형태, 뭐 딕셔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딱 봤을 때는 똑같아요. 예, 딱 봤을 때는 똑같지만은 이 판다스라고 하는 형태,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꾸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인덱스하고 밸류 값으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몇 개를 데이터를 만들도록 할게요. 임의적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의 영어 점수는 이제 100점,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뭐 90점, 그 다음에 국어 점수였나요? 예, 국어 점수 같은 경우는 95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키와 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렇게 만든 거요. 여기까지는 그냥 파이썬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로 저희가 형을 변환을 할 겁니다. 이걸 변환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 그 다음에 시리즈, 이 콜앱이 조금 늦게 나타나요. 예, 로컬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늦게 나타나는데, 시리즈스, 그 다음에 위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변환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시면은 한번 두 개를 같이 프린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터를 통해서 위에 있는 그냥 파이썬으로 리스트를 만든 데이터라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해서 아래 변환한 거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번 같이 프린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야겠죠. 그래서 쉬프트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온 거 요만큼은 그냥 리스트 데이터에 있는 정보 이거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나중에 나는 이 리스트의 데이터에 영어를 나는 출력을 하겠다, 키값을 가지고 출력하면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밸류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매칭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시리지스라고 하는 것들은 판다스의 1차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리지스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 수학, 국어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190, 95 이렇게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인트 64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딱 보면 이제 차이점이 나오겠죠. 뭔가 이것을 우리가 뭐 엑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렬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덱스 값이 012 동일합니다. 012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인덱스의 영어 값을 불러오면 또 나중에 100을 찾아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을 지울 때도 편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인덱스 0에 있는 것들을 난 지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것을 선택하시면 이만큼 지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것을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뭔가 이 안에 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시리즈스로 변환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는 꼭 이렇게 어떤 숫자 형태 같은 경우나 문자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글,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롯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5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참거짓, 그러면 true, false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넣으셔도 여기서 판다스에서는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pd 언더바 판다스 시리즈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 값을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pd 그 다음에 시리즈스 그 다음에 위에서 정의했던 리스트 데이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 가지고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pd 언더바 시리즈스 라고 해서 툴을 저희가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력을 해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데이터들이잖아요. 키하고 밸류 값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아닌데 이 시리즈스로 변환을 하고 난 뒤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앞에 인덱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판다스의 시리즈스 정보나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인덱스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인덱스 정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정보에서 pd 언더바 시리즈스라고 하는 요것을 변환한 거죠. 변환한 인덱스 정보를 나는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인덱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어떤 거냐, 위에서 변환했던 요 값에 대해서 나는 인덱스 정보들을 보고 싶다, 인덱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ange index라고 나와서 start가 0이고 거기에 대해서 stop은 3입니다. 이게 4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start가 0이기 때문에 0, 1, 2, 3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다는 소리고요. stack 같은 경우는 1씩 증가를 한다 이렇게 돼서 인덱스 정보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정보 같은 경우나 values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데이터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판다스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번 출력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의 파이썬 리스트 정보 딕셔너리 형태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인덱스 그 다음에 value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으로 얘가 형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삭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한번 더해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정제를 하면은 이제 뭔가 출력을 어떤 형태로 다시 출력을 한다거나 시각화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것과 한번 결합을 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